주민발의안 9번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늘리고 가해자의 권한은 축소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발의안 8번 동성애 결혼 권리 제거법입니다. 4.1 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승훈 목사와 김원일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뉴스와 세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중앙방송 뉴스와 세상 한인은행 최초로 25만 불까지 장기 수출 자금을 대출해드리는 IB은행 매월 고객 두 분께 가스비 500불을 드리는 올림픽 알바라도 오토 갤러리, 칠가와 아드모어에 위치한 최고급 콘도 더뷰 윌셔 타워, 미국과 한국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는 김혜민 법률그룹, 한국의 자부심, 세계인의 브랜드 삼성전자 공동 제공입니다. 자, 투데이 탑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주민발의안 9번입니다. 가주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안이기도 한데요. 이희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민발의안 9번은 가해자의 조기 석방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한테 어떤 권리들이 주어졌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명시해놨습니다. 네. 여기에는 선고와 가석방 심리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 중 일부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에 일부는 배상 책임이 없도록 돼 있다면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네.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 보상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해를 일으키고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발의안 9번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감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조기에 석방을 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주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수감자 가석방 청문회의 경우에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요청할 수 있지만 발의안에는 청문회를 3년이나 15년에 한 번씩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예, 15년에 한번 요청할 수 있다면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예. 네. 네.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주민발의안은 항상 예산이 문제였는데 이 건은 예산 문제가 어떻습니까? 네. 수감자들이 더 오래 복역하게 되면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결국 이 9번도, 주민발의안 9번도 결 돈이 문제군요. 그렇죠. 예. 네. 이 발의안에 대한 찬반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찬성 쪽에서는 현 법체계가 피해자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또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교도소 내 죄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도 아마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왕왕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교도소가 너무 포화 상태라서 타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예. 빨리 석방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반대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반면에 가해자들, 그러니까 피고죠. 예, 이 사람들의 권리를 축소시켜버려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교육과 의료에 투여될 예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놓고 주민발의안 9번도 찬반 논란이 뜨겁군요. 예. 예. 어떤 방법이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범죄자와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와 세상 잠시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동성 커플 결혼 권리 제거법 주민발의안 8번에 대해서 양쪽 입장 전화 연결을 준비하겠습니다. 최대 300개 채널. 생생한 화질로 미국을 본다. 24시간 5개의 채널로 재미있게 한국을 본다. 뭘 선택할지 고민되신다고요? 디렉TV를 신청하시면 이 모두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KNA 디렉TV. 지금 신청하시고 156불 캐시백과 월드컵 예선전도 한국어로 시청하세요. 디렉TV 신청은 KNA로 하세요. 1888-894-8949 1888-894-8949 휴대폰
오픈한다면서 웬 H마트? 다이아몬드 바 H마트에 올스타 오픈했잖아. 지금 가입하면 가입비 무료, 그리고 경기미 햅쌀 한 포가 공짜야. 참, H마트 150불 이상 장보면 헤드셋, 투명 케이스, 스크린 클리너도 공짜더라. 자기는 휴대폰하고 난 장보면 되겠네. 잠깐, 200불 이상 구입한 삼성 블루투스가 공짜다 공짜. 올스타 다이아몬드 바 직영점으로 문의하세요. 909-598-4989 598-4989. 18개 지점망, 20년 경력의 휴대폰 전문점 올스타. 지금 가입하시면 햅쌀 한 포를 드립니다. 아, 토요일 오후인데 데이트도 없나 뭐? 안녕. 설탕 조절이 내 맘대로 맥심 커피 믹스. 내 맘대로 대라. 내 맘대로 되는 게 또 있네. 맥심 커피 믹스. 한국인 간질환 사망률 세계 1위. 술, 담배, 만성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간은 지쳐 있습니다. 이제 지치고 피곤한 간에 활력을 주십시오. 자연청정지역 일본 시마네현에서 채취한 우메켄 제첩 액기스. 제첩 액기스 속에 글리코겐과 메치오닌이 담즙 분비와 간장의 독을 촉진하며 간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간장의 파수꾼 우메켄 제첩 액기스. 원료가 확실하니까 효과도 확실합니다. 예, 11월 4일 투표에 나와 있는 주민발의안 8번으로 아주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발의안 8번의 제목은 동성 커플들의 결혼 권리 제거법입니다. 예. 여기에 예스를 하면 동성 커플들 결혼 권리가 없어지고 노를 하면은 동성 결혼 권리가 살아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만인데 이 법안 양쪽에 대한 지지 모금이 미 전역에서 날라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타주까지 아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는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중앙방송 제작진이 이 사안을 두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양쪽 이야기를 들어서 유권자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서 올바르게 투표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예,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교회 협회장이시고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신승호 목사님과 라시에라 대학 신학과 김원일 교수 두 분을 연결했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승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김원일 교수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양쪽 발언은 한 번에 약 2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네 가지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안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제거하자에 예스를 하는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승훈 목사님. 아, 예. 자, 일단, 그 예. 사회적으로 볼 때. 예, 목사님. 네네. 예, 일단 종교적인 입장은 바로 다음 질문에 드리겠고요. 네. 왜 예스를 해야 하는지 좀 사회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네. 재생산이 없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네. 인류 존속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 약대에게 낙타에게 텐트를 빌려주니까 점점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메사추세츠가 동성애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 4년 만에 이번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고 주민투표를 합니다. 네. 점점점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조성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에 이렇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가 통과되었습니다. 네. 덴마크가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애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에 동성애 집단으로 이렇게 성교하는 거, 네. 술과 관계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이. 네. 그러니까 놓고 볼 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일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제거하자에 노를 해야 한다. 예. 왜 노를 해야 하는지를 종교적 입장은 제외하시고 네.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애자들이 네.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들이기 때문이고 이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으면
네. 지난 5월 15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있죠. 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성애자들을 위한 결혼, marriage와 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가족적 동거, 네. domestic partnership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는 주법상 동일한 법적 권리와 혜택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단순히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권리와 혜택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제도를 두어서 가족적 동거인들에게는 2등 시민 취급을 하게 된다면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발의한 8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동성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동성애자들이 가족적 동거조차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당당한 방법일 겁니다. 이미 법으로 인정된 동성애자들의 가족적 동거를 이성애자들의 결혼 제도 같은 제도로 승격 시켜놓은 걸 어떻게 해서든 가족적 동거라는 2등 시민적 제도로 환원시켜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페어플레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는 해서 안 되는 네. 야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예. 네, 다 됐습니다. 자, 예.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적 입장으로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제거하는 데 찬성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승문 목사님, 아까 30초 정도 덜 쓰셨습니다. 이번에 더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죄고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죄가 아닌데 네. 동성애는 분명하게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나 죄라고 따라가는데 저희들은 죄인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드리고 네. 또 동성애하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죄는 죄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합니다. 살인자도 간음한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네. 1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까 그 뭐 이제 사회적인 경향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네. 이제 동성애법을 허락했던 이제 그 나라들을 볼 때에 스웨덴에서 50%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모르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네. 스와핑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원조가 되어버렸고요. 네.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친상간과 일부 다처가 그렇게 합법화되면서 유리창 안에 창녀를 넣어놓고 사람이 사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네덜란드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처녀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처녀가 드문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네. 동성애자들과 마약의 하여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덜란드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점점 미국이 퍼져나가고 우리 앞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이제 김원일 교수한테 드리겠습니다. 역시 종교적 입장으로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지키자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일 교수님, 2분간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성애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자녀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사랑이 이성애자들의 사랑과 똑같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본능을 똑같이 지니고 그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이나 20장을 인용을 하는데 물론 성경은 어떤 부분은 동성애를 정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인용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도 동성애자들을 정죄했다면 정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해석 나름이긴 한데요. 어쨌든 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여자들은 얼굴을 계속 가리고 다녀야 되고 교회나 집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언제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 누구의 입장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
그냥 자기들이 편한 성경 구절들을 취자 선택해서 인용하면서 이거는 된다, 저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방법론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했다. 성경이 말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면 안 죽입니까? 성경에는 동성애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가면서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이 타고난 그 본능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죄도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타고난 대로 자기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네, 권리가 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2분간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앞에 이야기 약간의 반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을 우선 신성호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양쪽을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자, 킨제이 보고서에는 남성은 4%가, 여성은 3%가 완전한 동성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전자 문제로 등장해서 선천적이다 뭐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신성 목사님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성향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성이 전염되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동성애하고 흑인으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나 흑인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가 내가 도박의 경향이 있다. 내가 미성년자하고 잠을 자고 싶은 경향이 있다. 간음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그거는 합법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고칠 수 있고요.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네. 이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내가 좌절감과 분노감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내가 포르노를 매일 보다 보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동성애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서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 인정하지만 그것들은 고쳐야 되는 병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바꿀 수 없는 남성, 여성, 흑인, 백인 이런 경우는 그거는 다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거는 뭐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깊어지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날 네. 그거를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율법 시대와 똑같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 해석을 갖다가 물론 본인들 편리한 대로 물론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네.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 인격을 존중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죄다. 그래서 그거는 끊어야 되는 그러한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의 뉴스와 세상 주면발의안 8번에 대해서 주님연관교회 신승훈 목사님과 라시에라 대학의 김원일 교수 같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김원일 교수님한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일 교수님. 네. 예. 동성애자가 된 것은 개인이 향락을 누리다가 극치에 간 거다. 도덕적 타락이다. 이런 걸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사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인가 어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비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네.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고 오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오해에 기초해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 이런 자세가 파쇼 정부를 만들어내고
미국에서 1600년대에 마녀사냥을 일으키고 관동지진 때 한국인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한 원인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기인한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행동양식이나 네. 이 발상은 황당하기 짝이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뉴스와 세상 주민 발의한 8번 동성 커플 결혼 권리를 제거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과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 신학과의 김원일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과 투표하실 유권자 여러분께 주민 발의한 8번의 예스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승훈 목사님 먼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망가진 뒤에 땅을 치고 울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때 지켜야지 이것을 갖다가 남의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3%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워낙 적극적으로 라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게 자기들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킬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애들을 잘 키워도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을 받고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이번에 삭제하지 못하면 동성애를 애들은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프로포지션 8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동성애자들의 결혼하는 권리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또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삭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지 않으시고 동성애법 노 이래버리시면 이것이 이번에 네.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이번에 삭제를 못 시키면 캘리포니아 법은 미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미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미국 법을 한국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진화론을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네.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반성경적인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은 네.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동성애를 누가 지지하는지를 알고 네. 성경적인 후보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 프로포지션 8은 예스라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분 30초가량 쓰셨습니다. 자, 똑같이 김원일 교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한테 주민 발의한 8번에 대해서 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이성애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누구인가? 신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우리처럼 세금 내며 사는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회의 동료 일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들 이성애적 성향을 버려라, 동성애적 성향을 가져라, 남자는 남자하고만, 여자는 여자하고만 사랑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당신들을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겠다. 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성향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희를 좋아하던 철수가 영수를 좋아하게 되고 철수를 좋아하던 영희가 영자를 좋아하게 될까요? 네.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얘기입니까?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자들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일을 동성애자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은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최소한도 페어플레이는 해야 합니다. 발의한 8번에 반대표를 던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1분 더 쓰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 어떤 통계에 의한 근거보다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물을 보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료 인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지. 동성애자들이 아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로 너희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게 행동해라 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하려면은 그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 신학과의 김원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주민발의한 8번, 동성 커플 결혼 금지 법안, 그 결혼 제거 법안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견을 아주 분명하게 입장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4일 투표하게 될 주민발의한 8번에 대해서 양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국,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4일 반드시 투표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것 또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중앙방송 뉴스와 세상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송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 좀 먹었으면 입맛 살리는 맛깔나는 반찬 어디 없나? 갑작스런 모임에 음식이 필요한데 청송 김치와 캐더링이 다 해결해드려요. 풍부한 섬유질, 변비에서 좋은 브라콜리 김치, 진한 설렁탕 국물 등 맛있고 다양한 청송 요리. 절대 MSG를 쓰지 않고 농장 직송 신선 원료만 사용하는 청송. 가족 모임, 소규모 교회 모임 등 캐더링 서비스도 한다. 피코길, 윌튼과 크랜셔 사이 청송 김치와 캐더링 323-373-0650 373-0650. 34년을 한결같이 정품만을 취급해온 한인타운 최고 품질, 최저 가격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 한스전자. 최고 선명도의 소니 TV, 세계를 사로잡은 삼성 TV 신제품 대량 입하 등 최고의 전자제품들을 빅세일하고 있습니다. 한스전자에서 좋은 제품 하나름 구입하세요. 없는 게 없는 집, 좋은 게 다 있는 집. 한스전자. 웨스턴과 시비가. 323-732-7131, 732-7132. 여기는 당신이 꿈꾸어오던 미국입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곳. 뱅크 오브 아메리카엔 다양한 고객을 위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나 크레딧카드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드리는 토털 시큐리티 프로텍션 패키지. 당신이 구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신은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킵 더 체인지에 등록하시면 체크카드로 구매하실 때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저축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의 고객이 되시면 이 모든,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두 가구당 한 가구가 믿고 맡기는 저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과 함께하십시오. 오늘 가까운 뱅킹 센터에 방문하십시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오퍼튜니티. 이 정보는 한국어로 제공되나 이외의 신청서 교양 및 기타 설명서들은 영어로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커리어 행위에 대해 60일 이내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 한도 및 증명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보호는 워싱턴 혹은 아이다호주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킵더 체인지는 특허 출원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NA, 멤버 FDIC. 예, 뉴스와 세상입니다. 자, 앞서서 방송해드렸던 주님의 영광께 신승호 목사님과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 신학과 김원일 교수, 주민발의한 8번. 예, 그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네티즌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코리아데일리.com 시간입니다. 자, 신금아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데일리.com 운영자 신금아입니다. 예. 네, 오늘 뭐 하클레이베스 뉴스가 아니라 예.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엔 코리아데일리.com의 숨은 보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인터넷에 보석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괜찮은 포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들어가면 합니다. 정보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 재미있게 올려주신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영국인은 꼼꼼하고 독일인은 고집 이 세고 프랑스인은 낭만적이고 중국인은 이제 밝다는 것 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국민성이죠. 그쵸? 알죠. 그리고 네. 뭐 이탈리아 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나서 목적지에 가서는 내가 왜 뛰었더라? 뭐 이런다는 것도 있고. 예. 네. 천문관 피...